시간이 되었구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 태교 음악을 들려줄 시간이 됐어. 자, 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편하게 쉬어야지. 근데 노래를 듣고 있으면 엄마 마 얘 좀 봐라. 애가 뱃속에서 아주 난리를 치네. 얘는 나중에 커서 아이돌 방탄조끼단이 될지도 모르겠어. 아 여보가 아직도 안 자고 있네. 아 여보. 아 여보. 아 여기서 태교하고 있었어? 아 그럼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태교 음악을 듣고 있었죠. 아 근데 여보. 아니 우리 아이가 나중에 가수가 되려나 봐요. 음악만 들으면 이렇게 뱃속에서 춤을 춘다니까요. 아야 그래? 보자. 진짜 발로 차네. 어휴 신기해라. 아 어쨌든 시간이 좀 늦었는데 지금 차야 되지 않겠어? 나 올라가서 아유, 자자.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벌써 새벽 2시야. 아유 만삭이라서 허리가 너무 아파요. 아유 오늘 누워서 푹 쉬라고. 아유 조심해. 그래 나 불 꺼줄게. 그래 여보 잘 자고 우리 아이도 잘 자. 그래요 여보. 아이 여보. 응? 여보. 왜 그래? 여보. 어? 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갑자기? 아이 그게 있잖아. 갑자기 귤이 먹고 싶은 거 있지. 여보 지금 새벽 2시야 어디서 귤을 사와? 여보 제발 이게 먹고 싶은 게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거 같아. 아이 우리 아이가 그래서 그렇지. 어쨌든 한번 그럼 나갔다 와볼게. 좀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아이 미안해요 애가 먹고 싶다는데 어떡해. 아이고 새벽 2시 이거 큐를 구하게 생겼네. 어디서 구한담 이거. 아유 아이고 여기도 문이 닫혔네. 아유 이거 어디서 구한담. 아 어쩔 수 없다. 옆집에 사는 태기네 아줌마한테 좀 얻어가면 되지 않을까? 아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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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아유, 이거 밤에 누구요? 아유, 옆집 총각 아니요? 아이 실례합니다. 아유, 혹시 귤 같은 거 파시나요? 에? 귤이요, 귤. 호박 중에 무슨 귤을 팔아? 우리 집에 있긴 한데. 아유, 그러면은 좀 귤 좀만 파시면 안 될까요? 아 왜냐하면은 저희 아이가 귤이 먹고 싶다네. 지금 애기 엄마가 귤이 먹고 싶다고 했구먼. 아 네네. 아이 뭐 이런 걸 팔아서 뭐해. 기다리고 있어봐요. 아 다행이다. 아유 귤을 또 구했네 이거. 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아유 네 고생해요. 아유 새벽 2시에요 귤을 구해버렸지. 이거 구해버렸지 뭐야. 아유 빨리 가서 갖다 줘야겠다. 아유 여보가 많이 좋아하겠지. 아 여보! 여보 아 귤을 구했어. 아 구하는데 힘들었다니까. 여기 귤이야 귤. 후. 아유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새벽에. 미안해서 어떡해. 아유 그래도 난 아이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다고. 그럼 어디 한번 먹어볼까? 여보. 이걸 어떡하지? 애가 귤이 먹기 싫대. 그래? 아유. 아 갑자기 이런 애가 여보 이건 또 어떡하지? 애가 딸기가 먹고 싶다는데. 딸기? 그래. 새벽 3시지만 구하고 와볼게. 딸기를 어디서 구하지? 산부인과 예약한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슬슬 출발을 해야지. 아니 근데 내 핸드폰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핸드폰을 슉 집어서. 아 그러면 이제 산부인과로 가볼까? 잠깐만. 움직이다가 실수로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잖아. 아이씨 이걸 주우려면은 배가 너무 무거워서 힘든데. 조금만 힘내서. 배가 너무 산더미 같아서 손이 안 내려가잖아. 아유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핸드폰을 주울 수 있지. 그래 이렇게 누워서. 주웠다. 아 근데
어떻게 했나지? 아, 배가 무겁다는 건 정말 힘들어. 아휴, 아휴, 배야. 아이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힘들다니까. 아휴, 빨리 버스를 타야지. 근데 버스 정류장에 자리가 없네. 어쩔 수 없이 서서 가야겠구만. 아니, 아주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이, 꼬맹아, 괜찮아. 너 앉아도 돼. 아이, 전 괜찮지만 그 아주머니 괜찮지만 이 안에 아기가 있잖아요. 아줌마 말고 아이에게 양보할게요. 아유, 정말? 아유, 착한 친구네. 고맙다, 얘야. 잘 앉을게.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도착했다. 아유,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지. 접수 좀 할게요. 담미호요. 네, 잠시만요. 잠깐 앉아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니까 한 9개월 정도는 된 것 같네요. 아, 맞아요. 곧 있으면 출산할 것 같아요. 오, 저는 이게 둘째라서 저도 곧 두 번째 출산을 하겠네요. 진짜요? 아니, 저는 처음인데 걱정보다는 지금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많이 아픈가요? 어때요? 정말 알고 싶으세요? 아유, 그럼요. 저는 걱정이 많은 편이라서 알고 나서 나으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려야겠네. 이게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고통이라 더 아프고 더 충격적이었어요. 뭐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와요. 진짜 나 죽었구나 하면 애가 나옵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뼈가 다 뒤틀리고 뼈가 벌어지면서 나와요. 우리 엄마도 나를 낳았을 때 이랬겠구나 싶어요. 네. 그 아픔도 잠시 태어나면 아기의 울음소리에 고통은 싹 다 날아가고 아가의 이쁜 모습만 마음속에 남는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이, 쥐순이씨 들어오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리야. 아이고, 갑니다. 아이고리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원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아이,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그럼 아기가 얼마나 자란지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네. 자, 봅시다. 자, 청신기 한번 내보시겠어요? 들리시죠, 이거? 네, 들리네요. 방금의 어머님 그 심장 소리였고요. 이제 들려드리면은 들리시죠?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미세하게 들어보시면 들릴 겁니다. 네,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들린다. 네. 그죠. 아이, 들었다시피 이게 아직 아기는 매우 건강하고 이거 자연분만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보자. 이제 출산일이 이제 한 다음 주쯤에 이제 출산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주쯤에 그러면 언제라도 배가 아프시면 병원에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도 몸조리 잘하시고 힘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뵈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배도 너무 무겁고 배도 엄청 크고 마치 이건 뱃속의 아이가 아니라 시한폭탄 같아. 아유, 무섭다. 정말 나 잘할 수 있을까? 뭐야, 길거리에서 옷을 팔잖아.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사이즈를 볼까? 어디 보자. 내가 입기엔 너무 작은데. 난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더 큰 옷을 입어야 된다고. 저기 언니. 네.
아, 여기 이 옷 말고, 아니 이 옷인데 사이즈 좀 더 큰 거 없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그게 마지막인데. 아, 이게 마지막 사이즈라고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건요? 아, 그것도. 아니 그럼 혹시 저한테 맞는 옷이 있을까요? 아, 없어요? 아, 역시 그렇겠죠. 아,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나와서 맞는 이쁜 옷도 못 입고. 아유. 아이고 빨리 들어가겠네. 어? 우리 여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아 여보 나왔어. 그리고 여보 내가 여보가 오늘 아침에 먹고 싶다는 사과 내가 사왔지 뭐야. 아이 사과까지. 아이 정말 고마워요. 아이 어디 한번 먹어볼까. 아침에 먹고 싶었으니까. 아 여보 이걸 어쩌지. 애가 사과가 별로라네. 아이 그나저나 그 옷 내 거 아니야? 어? 그게 맞는 옷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이 이걸 입었지 뭐야. 그렇구나. 아유 요즘에 내 옷이 자기 옷이 됐다니까. 아니 안녕하세요. 아이 그래 옆집 세대 요즘에 애기 때문에 힘들다며? 아 그럼요. 다음 주쯤에 출산할 것 같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애 낳을 때 그 사용했던 물건들을 좀 갖고 왔어 나눠주려고. 어이 정말요? 그런 걸 받아도 되나 싶은데. 나한테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거는 그 도너츠 방석. 오 도넛 방석. 그거 꼭 필요해. 그리고 이거는 큰 옷이야 큰 옷. 이거 꼭 필요하거든. 아 큰 옷이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필요했는데 큰 옷. 아 그리고 있다. 아유 가장 중요한 걸 알 줄 뻔했네. 자 이게 스프레이인데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야. 아 스프레이.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뭘 많이. 아이 근데 이 스프레이는 뭐죠? 아, 그 스프레이는 말이야? 응? 다 알게 돼 있어. 응? 나중에 꼭 필요하게 될 거라고. 그게 진짜 중요해. 네 알았어요. 아유 감사해요. 아유 그럼 아유, 이웃끼리 돕는 거지. 일단 나는 가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아유. 뭐야 이거? 아니 벌레잖아. 아, 지그라. 아, 죽어.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여보, 아 무슨 일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보? 아여 무슨 일이냐고? 여보. 무슨 일이야? 내가 벌레를 죽였어. 아니 근데 왜 울어? 벌레도 우리처럼 가족이 있을 텐데 어떡해. 너무 불쌍해. 그렇구나. 으차, 요리를 다 했다. 으차, 맛있는 돼지 바베큐. 돼지 바베큐. 아유, 아유, 아이고, 아유, 뭐 무슨 일이야? 미안해, 미안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돼지고기야 미안해. 내가 널 먹으려고 널 죽였구나. 하여 우리 여보가 임신을 하더니 감수성이 풍부해졌다니까.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아유 왜 그래 여보 무슨 일이야.
여보, 아이가 나올 것 같아. 그럴 일이 없는데 출산 예정일은 일주일이나 남았다고. 여보, 빨리, 빨리. 알았어, 좀만 기다려. 여보, 빨리 일어나봐, 일어나봐, 빨리. 천천히, 천천히. 아이가 나올 것 같다고? 큰일이네. 새벽이가 나올라는 것 같아. 아유, 지금 새벽 3시인데 이게 무슨 날이람? 여보, 빨리 타. 아파. 아, 여보, 좀만 기다려. 금방 갈 거니까. 잠깐만, 시동 좀 켜고. 아유, 왜 그래, 여보? 알았어, 알았어. 빨리 운전할게. 좀만 기다려. 야!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갈게. 알았어, 알았어. 좀만 기다려. 머리채는 잡지 마. 차가 흔들린다고. 차가 흔들려. 이거 사고 난다고. 여보, 좀만 기다려. 금방 갈 거니까.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금방 가, 금방 가, 금방 가, 금방 가, 금방 가, 금방 가. 아유, 여보, 아유, 고생 많았어. 아,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임산부로 살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이렇게 내 아이를 품에 안으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게 생각이 안 난다. 아이고, 나도. 그래, 여보. 정말 이제 우리 이쁘게 키우자고. 행복하게 살자고.